제가 자잘법 인터뷰를 하고 나서 댓글들 보면 아 이건 목사님들이 욕하는 거구나 금방 알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 내용 중에서 공통점인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너처럼 하면 어떻게 성전에 모이냐 이거거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지나고 나면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석방되고 나서는 성전에서 못 모여요. 더더구나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성전 한 귀퉁이에서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헤어져 가지고는 동굴에 숨어서 숲속에 숨어서 어떤 집 지하실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경 공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는 안 모여. 주 70년에 그 성전은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숲속에서든 동굴에서든 모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시스템이 모든 교회의 복음이 되고 전 세계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온라인을 쏘는 순간에는 세계의 중심이에요. 시골에서 쏘는데 뉴욕 사람이 들어가서 볼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여기에서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나쁜 거야. 모이기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니라 거기에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시대는 계속 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관념을 가져서는 미래를 경작할 수 없다. 여러분 자제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예배가 편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하겠습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편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시대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 시대를 대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희들 드리지 마. 아빠하고 같이 나가자. 그러면 그 아이들 그 시대에 그게 수용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미래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관습과 모든 룰을 깨는 사람이 미래를 경작하지.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을 고수하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오지 않는 거죠.